그렇죠. 그때가 49이에요.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명랑하세요? 그래도 49은 돌이켜보면 그나마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죠. 제가 대체로 후회하거나 이러지 않는 쪽인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작가님이 이제 명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. 네. 그지 그 명상을 이제 그 번아웃을 겪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중요성을 인식하신 건가요? 그렇죠. 그때가 49이에요.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명상하세요? 아니요. 시작하세요. 하루라도 빨리. 제가 대체로 후회하거나 이러지 않는 쪽인데 네, 네.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왜 47에 40대 30대 20대 한 살을 어렸을 때 이 명상이라는 것을 몰랐나? 왜 제가 좀 존경하는 뭐 선배든 멘토 네. 뭐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른 네. 뭐 친구 후배도 좋지. 명상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세요. 이렇게 말해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걸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해요. 그래도 49은 돌이켜보면 그나마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죠. 명상이 왜 필요하냐. 네. 오늘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순간 집중해야 할 일이 있어요. 확 바꿔야 돼. 0.1초 사이. 예를 들면 뭐 골프로 치면 퍼팅, 수억이 걸려있는 퍼팅 네. 최경주 선수가 있는데 고요하지 않으면 그게 되겠어요? 달달 떨고. 그분은 천성적으로 알게 모르게 명상을 훈련한 거예요. 반복을 통해서 이걸 훈련하는 게 명상이거든요.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것이고 네. 그리고 궁극적인 건 이제 그런 거 하지만 어쨌든 가장 현실적인 명상을 하면 잠을 잘 자게 돼. 맑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긍정으로 바꾸는 거거든요. 달라이라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명상이란 뭐냐? 네.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으로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는 훈련이다.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잖아요. 그러니까 시작은 호흡이죠. 호흡. 깊은 호흡인데 핵심은 많이 내쉬는 것. 내쉬면 들어가는 숨이 많아지고 네. 이걸 몇 번만 반복을 해도 편안해지죠. 정서 막 들끓는 감정이 네. 가라앉고 안에서 화가 났던 것도 누그러지고 팍 내뱉으려고 하다가 세 번쯤 하면 좀 삼키게 되고 이게 명상이죠. 명상. 작가님 책을 보니까 이제 모든 순간을 명상으로 만드시는데 특히 그중에서 이제 걸으면서 하는 걷기 명상 이걸 강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걷기 명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가장 쉬우면서 가장 강력한 게 걷기 명상이에요. 그 걷기 명상의 핵심은 네. 천천히 걷는 거예요. 천천히. 도시에서 천천히 걸으면 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할 수는 있지만 숲속에서 공기 좋은 곳에서 천천히 걷는 거죠. 천천히 걸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제 옹달쌤의 숲길을 네 개의 길이 있어요. 용서의 길, 화해의 길, 사랑의 길, 감사의 길. 뭐 30분, 1시간, 1시간 반, 2시간. 천천히 걸으면 자기도 모르게 고요해지죠. 평화로워지잖아요. 숲속은 이미 고요함이 있는 곳이에요. 평화로운 곳이에요. 철 따라 색깔이 바뀌지만 아름다운 곳이에요. 네. 천천히 걸으면 그 고요함과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이 나에게 다가오잖아요. 그거 제가 곧비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새소리가 들려. 바람 소리가 들려. 놓쳤던 소리들. 바람이 감미로워. 막 달리면 그 느낍니까? 못 느끼죠. 못 느끼죠. 네. 천천히 걸어야 느끼는 거예요. 곧 우리도 이 언젠가는 이거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존재가 돼요. 네. 너무 감사하잖아요. 음악이 쫙 고요한 음악이 거스리지 않는 거야. 새소리 바람소리인데 하나도 거스리지 않아. 악기가 아니에요. 뭐 자기 몸으로 하는 거야. 우리가 그러잖아요. 그 소리 속에 새소리인데 그게 뮤직처럼 바뀌는 거야. 뮤직 숲속에 경이로운 음악이 쫙 뻐꾸기가 들리고 네. 딱따구리 소리가 들리고 딱따구리 소리 들어보셨어요? 아니요. 노크하는 소리처럼 들려요. EPD 막 노크하는 소리처럼 네.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소리가 바뀌는 거 보일수록 네. 어머니의 음성처럼 아들아 너 힘들어. 너 기도하고 있다.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네. 아버지의 음성,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요. 놓쳤던 친구. 나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간 사람. 또 비수를 꽂고 왔던 사람이 나타나는. 이런 게 걷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. 걷기. 거기다 중간에 이제 징을 치거든요. 네. 이건 틸나탄의 플럼빌리지에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네. 거기에도 종을 땅 치면 멈추는 거예요. 저희도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땅 치면 멈추거든요. 조용해져. 그럼 저기 바삭거리는 소리가 들려. 네. 그러다가 내 안에서 이 향, 이 맛. 네. 야, 쌀맛이 이런 거였구나. 오, 이 매운 게 이런 거였구나.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이것을 내가 먹게 되는 게 감사하구나.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을까.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네. 한 걸음 좀 더 나가면 내가 이걸 먹고 뭘 하지? 철학적인 게 나올 거 아니에요. 네. 삶의 목표 같은 게. 그래서 멈춰보라는 거지. 그리고 숲을 걷다가 징을 딱 쳐서 딱 멈추면 정말 경이로운 걸 경험해요. 하잖아요. 그러면 새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. 네. 바람소리가.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.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터에서 들리는 거
뭐냐, 포탄 소리만 들리는데 네. 고요하면 내 마음의 소음이 네. 사라지면 포탄 소리가 안 들리고 그 포탄 소리 사이사이에 새소리 바람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반도가 땅덩어리가 좁은 곳이니까 어느 숲속에 가도 뭐 비행기 소리 네. 뭐 자동차 소리 소음이 있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고 새소리만 듣는 거죠. 그게 걷기 명상이에요. 단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면 그 경이로움에서 터닝이 이루어지는 거죠.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몸에 체득이 되면 이걸 반복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순간에 집중력도 생기고 그걸 반복을 해서 내가 아 이것은 뭐 지금 엄청난 지금인데 떨리해가지고 손끝이 떨리는 게 아니라 무심한 가운데서 툭 치면은 몇 억짜리 마지막 퍼팅 볼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볼에 쏙 들어가는 그게 이제 명상이고 첫 출발은 걷기부터 제가 신이 나서 막 이 얘기를 아유. 그렇게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하셨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47살에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 책임자까지 가셨잖아요. 그럼 이제 이런 삶에 뭔가 그 요즘 청년들이 되게 좀 불안하고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나이는 많이 먹은 것 같고 이런 절망에 빠진 분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런 분들하고 어떤 좀 선배, 인생 선배로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? 아, 젊은 청년들이 저희 때보다는 환경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. 그러나 모든 시대의 젊은이는 다 어려운 거예요. 저는 그런 이해는 해요. 네. 그리고 절박해. 그리고 지금이 어떤 면에서 그 절박함에 지금 꼭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. 개개인으로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네.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. 주어진 환경도 그렇고. 근데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어려운 국면에 있을 때 무언가에 집중하셔라. 그게 자기 재능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좋다. 그리고 열심히 해라. 한번 목숨 걸고 해봐라. 네. 돈이 안 돼도 괜찮다. 돈 따지지 마라. 에너지 얻을 수 있는 것이. 그러면 누군가가 지켜본다. 잘 나갈 때는 아무도 안 지켜봐. 네. 네. 근데 아, 저 청년이 저 국면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 저 이권복 PD도 네. 아마 저 스토리가 굉장히 많을 네. 그 제가 얼핏 네. 알고도 있지만 네. 엄청난 독서가이고 네. 이렇게 그게 시대와 맞으면 그 뭐가 되는 거니까 시대에 맞는다는 건 뭐예요? 거기에 어떤 길목에 있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뜻이 또 돼요. 사람하고 연결이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 그 국면에서 무언가 열심히 꾸준히 혼을 담아서 그렇게 하면 누군가가 지켜보고 언젠간 만나는 때가 오고 그것이 오히려 당신의 인생에 좋은 분기점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믿음 확신을 심어주고 싶습니다. 그 책 제목이 이제 고도원 정신이잖아요. 네. 그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혹은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고도원 정신이 뭐냐 한마디로 한 줄로 좀 정리해 주시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? 한 줄로 불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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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꺾이지 않는 거. 견디는 힘. 네. 그걸 요약한 게 이제 절벽에도 길은 이거든요. 네. 절벽은 만나죠. 저도 절벽 많이 올라갔고 이거 뭐 인생 마지막이야. 네. 뛰어내려. 뭐 극단의 선택을 할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니까. 네. 그런데 그곳에 길은 있다고 보는 거죠. 길이 있다와 길은 있다는 길이 있다는 있는 거예요. 네. 새가 난다. 새가 나는 거 보는 거거든요. 네. 네. 근데 새는 난다는 본질이잖아요. 아, 네. 원칙이고. 네. 그러면 길이 있다는 절벽에도 길이 보이는 거지. 근데 길은 있다는 안 보여. 만들어야 네. 돼. 그래서 고도원 정신을 물어주시니까 한다면 네. 말씀드린 것처럼 불굴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네. 어떤 상황에도 찾고 내가 내면 길이 된다. 길은 만들어진다. 그게 고도원 정신 요약할 수 있습니다. 네.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? 덕분에 여러분들께 뵙게 됐습니다. 이권복 PD 만나서 좋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됐고요. 부탁하고 싶은 말은 이게 책을 쓴 사람은요. 책을 많이 사주는 분이 가장 감사합니다. 네. 고도원의 아침 편지 댓글 달아주시고 또 일부러 좀 찾아와 주시고 이것이 인연이 돼서 또 대면으로 만나게 되고 어느 날 옹다쌤에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도원 정신의 저자 고도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좀 감사하고요.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